9번과 피칭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공격 이쪽으로 조금 네. 공격성. 다시. 어? 자. 오 예. 네, 안녕하세요. 김피터 TV의 김피터입니다. 자, 많은 골퍼분들이 제스타임 왜 하는지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드디어 저희 TDG가 제스타임 대리점이 되었습니다. 박수!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제품은 FI302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햄버거도 세트고 치킨도 반반이 좋듯이 아이언도 콤비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드 변수별로 특징이 다른 이 제스타인 FI302 아이언을 대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6번 아이언은 용서, forgiveness, 용서. 자, 공을 쉽게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이제 세미 캐비티 백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세미 캐비티 백의 쉐입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가 토우 쪽에 위치함으로써 이제 미스샷과 관용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과 같이 이제 세미 캐비티 백의 쉐입을 가지고 있으며, 자, 클럽의 설계가 정중앙에서 하단 쪽으로 위치함으로써 편안한 샷 메이킹과 타구감, 컨트롤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과 피칭인데, 9번과 피칭은 특징이 공격적인 샷. 자, 그러니까 일단 쉐입 자체는 머슬백 형태를 가지고 있고 날카롭게 핀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린에서 한 클럽 이내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제 클럽의 무게 배분 자체가 힐 쪽으로 가 있어서 이제 페이드가 자연스럽게 걸릴 수 있는 패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스타임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헤드의 특징들을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린 거고요. 일단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TDG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제가 제스타임 헤드를 보고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스타임 FI302 헤드들 같은 경우에는 S25C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단조 아이언 헤드입니다. 자, 뭐 4번부터 8번까지를 보자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쉐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세미 머슬백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트라일링 엣지가 그렇게 날카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이렇게 어려운 헤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솔을 보자고 하면 굉장히 얇은 형태의 솔을 가지고 있어서 솔만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드레스 했을 때는 트라일링 엣지가 조금 오버사이즈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헤드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스면에 이제 토우 쪽이나 힐 쪽의 넥 부분, 그리고 솔 부분, 그리고 백페이스의 하단 부분 전체적으로 얇은 러프 글라인드처럼 보이는 게 돼 있습니다. 러프 글라인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제스타임 헤드를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세련되다? 굉장히 멋스럽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9번 피칭을 보자고 하면은 똑같이 또 보시면은 이렇게 세미 머슬백 형태지만 얘는 머슬백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같은 형태로 지금 보시면은 러프 글라인드가 되어 있고 솔은 굉장히 얇지만 이제 트라일링 헤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어서 안정감을 많이 주는 헤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302 아이언을 제작을 해봤는데요. QC 과정 무게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게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페이스 이제 솔에 보시면은 리딩 엣지를 보시면은 더블 리딩 엣지로 되어 있어서 좀 더 파고들기 쉽게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샷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헤드 전체적인 디자인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굉장히 세련되다. 그리고 젊은 분들의 감성이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헤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한번 시... 아까 걸어왔는데? 자, 이제는 시타를 한번 해보고 제스타임 FI302의 타구감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만들어놓은 시타클럽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골드 S200 VSS를 껴놨습니다. 자, 이 상세한 내용은 저희 MSG 편집자가 얘기를 이제 한번 끼워줄 거고요. 일단은 이 클럽의 헤드 느낌은 샤프트가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골퍼분들에 따라 느낌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거는 직접 쳐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갔다는 점 그 부분 한번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드레스를 섰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은 굉장히 얇지만 트레일링 엣지는 조금 많이 넓어서 어드레스 했을 때 그렇게 헤드가 작아 보인다, 날카로워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트레일링 엣지만 봤을 때 그냥 캐비티 백 치는 거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시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거 잘라서 집어 넣어줄까? 아니면 진짜 쳐? 지금과 쳤어야 되는데 찍었어야 되는데. 아, 안다. 지금 찍고 있는데. 아, 그래 찍고 있어? 일단은 헤드의 느낌은 굉장히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헤드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번 더 쳐볼게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캐비티 백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헤드 솔을 뺐을 때는 머슬 백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정말 헤드 느낌 자체가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느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왜 제스타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헤드의 느낌 자체는 굉장히 묵직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안한 느낌이 드는 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드 느낌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샤프트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제품들을 제가 리뷰하고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항상 잘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비터TV의 김비터였습니다.